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오늘 마감 시향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저항권에서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피 0.53% 하락, 코스닥은 0.37% 하락입니다. 기관 외국인이 현선물 동시 매도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미국 선물도 오늘 좀 주춤거린 바 시장이 오늘 조정 받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주요 섹터별로 먼저 한번 체크해 보자면 오늘은 JYP 11.5% 강한 상승 보여줬고요. 엔터테인먼트 쪽이 강세를 보였고 J컨텐트리도 여전히 강세. 여러분들께 스튜디오 드래곤 J컨텐트리를 못 샀다면 스튜디오 드래곤을 매수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스튜디오 드래곤도 양호하게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오늘 비덴트와 다날이 상당히 강세 보였고요. 그와 반면에 2차전지 섹터에서 기존의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차익 실현 물량 상당히 강하게 놓은 그런 하루였습니다. 게임주에서도요. 위메이드 6%대 조정받는 그런 모습. 자, 제약바이오에서도 SK바이오사이언스와 HLB와 같은 종목 5%대 하락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의 특징을 하나로 보여준다 할 수 있겠죠. 내일 발사 예정되어 있는 누리호 관련해서 항공우주 섹터도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남북경협이 오늘 조비와 같은 비료 경로이 먼저 나왔습니다만 조비와 같은 비료 관련 종목 상당히 강세 보였고요. 자, 아난티도 3%대 강세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남북경협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있게 보자 그렇게 말씀드렸죠. 자, 일단 종목별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JYP 3-4분기 실적 개선 전망에 상당히 큰 폭으로 11%대 강세 보였습니다. 자, 52주 신고가 다시 갱신하는 모습이고요. 장 막판에 조금 하이브라든지 여타 엔트 쪽이 조금 흔들리는 그런 모습 좀 보여줬는데 여전히 JYP가 가장 오늘 강세 보였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YG플러스도 상승하다가 강세 유지 못하고 장막판에 좀 밀린 부분은 좀 아쉽긴 합니다만 여전히 추세 살아있으니까 관심있게 볼 필요 있고요. 자, 아난티 아침에도 접근 가능하다 그런 모습 말씀드렸고 양호한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2차전지 섹터 LG와 아까 같은 메이커들은 그래도 비교적 양호한 모습 보여준 반면에 SKI 테크놀리지 오늘 7%대 하락이고요. 일진 머트리얼 6%대 하락. 코스모 신소재, LNF, 대주전자 재료, 첨보와 같은 2차전지 소재단 종목들 차익 실현 물량 어제 이어서 오늘 좀 출회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원전 관련 두산중공업도 자, 여기에서 매도 시그널 제시하겠다 했는데요. 조정폭 잘 피해낸 시그널 제시죠. 오늘도 5%대 하락입니다. 한전기술도 6%대 하락.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게임주 중에 위메이드도 6%대 하락한 바 최근에 강세 보였던 종목은 아주 강한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초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자, 비덴트가 17%대까지 가다가 8%대 상승으로 조금 밀린 상황이고요. 다날도 초강세 보이다가 27%대까지 가다가 19%대로 조금 밀리면서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자, 계속해서 엔터테인먼트 여러분들 관심 가져야 된다 말씀 많이 드렸고 오늘 메타버스는 좀 난입니다. 맥스트와 같은 종목은 3%대
조정. 덱스트와 같은 종목도 3%대 조정인 반면에 위즈윅 스튜디오는 5%대 추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삼형제는 지금 하방 경직은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좀처럼 강한 반등을 못 해내고 있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오늘 5%대 밀리고 HLB도 5.7%대 밀리는 상황입니다. SK케미칼 추세 상승 전환 이후에 조금 밀리고 있는데요. 30만 원 인근까지 한번더 조정 받는다면 그때는 이제 뭐 샀다면 매수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좀처럼 강한 반등 못 해내고 있습니다. 7만 원대 초반에서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이 저항권이라서 더더욱 강하게 반등을 못 해내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 매수세가 조금 더 강하게 기관 외국인 쌍끌이가 들어와야만 추가 상승 가능해 보인다. 여전히 좀 아쉬운 흐름이다. 전기전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자동차도 기아차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장 초반 상승세 유지 못하고 시장이 흔들리니까 같이 좀 밀려버리는 그런 흐름입니다만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면 여전히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상당히 극명한 차별화 보여준다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엔터테인먼트 초강세 보이고 메타버스가 일부 강세 그리고 비덴트와 같은 다날과 같은 비트코인 관련이 초강세를 보였다면 좀 남북 경협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나머지 섹터 전기전자 자동차 철강 조선 건설 그리고 그린뉴딜, 원전, 항공, 우주와 같은 섹터는 상당히 약세 흐름 보인 극심한 차별화장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자, 미국이 한번더 치고 갈 것이냐, 아니면 조정을 좀 받을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도 내일 또 위클리 옵션, 주간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목요일 과연 여기를 강하게 뚫고 올라갈 것인지, 그죠? 아니면 추가로 조정을 받을 것인지 상당히 또 중요한 변곡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석적인 흐름은 조정을 받는 것이 정석적인 흐름이다. 자, 기관 외국인 내일 만약에 전전일처럼 쌍끌이 매수세 동반해 주지 못한다면요. 추가 조정도 염두에 둬야 된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요. 최근에 방송 업로드 자주 하고 있으니까요. 시청하시기 용이합니다. 자, 지금 현재 세일하고 있습니다. 유료회원 모집, 관심 있으신 분은요. 화살표 링크에 가셔서, 카페 링크에 가셔서 한번 챙겨보시고, 같이 하실 분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도 한번 해보시죠. 닥터K였습니다.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